안녕하세요. 윤수 요가의 한입니다. 오늘은 3단계 기울이기 마스터 해볼 겁니다. 이 3단계 기울이기란 무엇이냐? 단계별로 여러분의 척추를 펴주는 아주 쉽고 간단하고 편안한 그런 기울이기예요. 가볼까요? 고고고! 짜잔! 자, 그럼 지금부터 기울이기 해볼까요? 우선 반가부자로 한 다리 위에 한 다리 얹어서 무릎과 무릎 끝 나란하게 맞춰서 앉아줍니다. 이렇게 앉아준 다음에 오른손은 내려놓고 왼손은 허벅지 짚어주세요. 짚어주실 수 있죠? 여기서 목과 어깨 힘 풀고 상체가 앞으로 쏠리지 않게 살짝 뒤로 들어주고 척추는 펴줄 수 있는 만큼 마디마디 부드럽게 위로 쭉 펴주시고 들이쉬고 내쉬는 숨 따라 왼손으로 허벅지 살짝 밀어주면서 왼쪽의 압박을 부드럽게 펴보는 겁니다. 1단계는 그냥 펴주기예요. 양쪽 측면을 펴준다. 왼손 내려놓고 오른손 허벅지 짚어서 부드럽게 쭉 펴서 펴준다. 펴준다 하는데 의미를 두셔야 돼요. 늘려주기 아니에요. 왼손으로 부드럽게 쭉, 오른손으로 부드럽게 쭉. 이거는 한 20회, 30회? 1단계를 가장 많이 해줘야 돼요. 허리 중앙에 요추, 골반 중앙에 천추. 그곳을 마음으로 잘 보면서, 지켜보면서 부드럽게 쭉 펴주고, 부드럽게 쭉 펴주고, 부드럽게 쭉 펴주고. 척추를 마음으로 잘 느끼면서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지 눌려있던 압박이 부드럽게 펴지면서 우리가 비로소 기울이기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. 자, 이제 2단계 해보겠습니다. 2단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늘려볼 거예요. 오른쪽으로 기울였을 때 왼손으로 허벅지 부드럽게 밀어주면서 오른쪽 팔꿈치가 땅에 가깝게 하나, 둘, 셋. 다시 반대쪽으로 갔을 때 밀어주면서 팔꿈치가 바닥에 닿게끔 늘어나는 옆구리, 장골, 고관절 느껴주면서 익숙해지도록 편안하게 부드럽게 조금 속도감 있게 해주셔도 좋은데 잘 안 되시는 분은 너무 빠르게 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. 목과 어깨 힘 풀고 숨 쉬면서 부드럽게 편안하게 움직여 보세요. 늘어나는 양쪽 옆구리와 장골 고관절을 마음으로 잘 느끼면서 움직여 주세요. 숨 편안하게 쉬어주고 하나, 둘. 이때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느껴보세요. 내가 너무 바르게 쭉 펴주려고 힘을 주고 있지 않나. 또 숨을 쉬고 있나. 숨 안 쉬고 그냥 움직이면 역시 안 돼요. 이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숨 편안하게 쉬면서 부드럽게 움직여주다가 이제 3단계 해볼 겁니다. 3단계는 팔을 들어서 늘려볼 건데 편안하게 천천히 부드럽게 들어서 어깨 견갑골 넘어가는 거 느껴주면서 오른 팔꿈치 더 바닥에 가깝게 손끝은 오른쪽으로 멀리 왼손끝은 멀리 보내서 쭉쭉쭉 와 이것도 좀 힘드셨죠?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요. 부드럽게 늘려주면서 둘, 셋 아주 잘하고 계세요. 편안하게 부드럽게 쭉 편안하게 부드럽게 쭉 양손으로 계속 원을 그려준다는 느낌 둥글게 돌아가서 둥글게 늘어나는 자극을 마음으로 잘 느끼면서 부드럽게 쭉 양 옆구리, 장골, 고관절 뿐만 아니라 위로 어깨, 팔, 손끝까지 쭉쭉 이제 흉추와 연결된 목과 어깨까지 풀어지는 거 느껴주실 수 있겠죠? 힘 풀고 숨 쉬면서 역시 이것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. 허리에 힘 풀고 숨 편안하게 쉬면서 움직여주세요. 둘, 숨 쉬어주고 셋, 충분히 부드럽게 늘어나서 이제 거의 자극이 안 느껴진다. 부드럽게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이게 편안하게 느껴진다 싶으시면은 돌아와서 양손 무릎 위에 눈 감고 목과 어깨 툭 떨궈줍니다. 허리 천추에 힘 풀어서 바닥에 사뿐히 내려놓습니다. 이마 미간 속에 힘 풀고
숨 편안하게 쉬어보세요. 편안하게 숨을 쉬어보면서 목과 어깨 끝을 다시 바닥 쪽으로 툭 떨궈보고 허리 골반, 고관절 뒤쪽으로 사뿐히 내려서 열어놓습니다. 마음으로 풀어져가는 자극을 잘 느껴봅니다. 척추 전체 마디마디, 등, 옆구리, 골반, 고관절 시원하게 풀어져 갑니다.